그리고 아까 제가 그뭐 약간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은 왜 있냐면 홍영표 의원이든 우현식 의원이든 송영길이든 저희가 다 아는 분들이. 다 알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지지자분들이 중론이 셋다 석실한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홍영표라고 어필을 어떻게 하실래요? 질문한 이유는 네네. 실제 우리의 이번에 참패를 당하면서 초선부터 육선까지 다 책임이 있는데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그 조중동에서 밀어붙이는 친문 프레임이나 강성 프레임. 오만이나 독성 강성 프레임은 사실은 180명의 의원들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예, 1년 동안 성과를 못 냈고 개혁은 개혁대로 더속 시원하게 못했던 것에 대한 그 우리들의 아쉬움과 질타인데 그거를 혹시라도 그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그 그래서 질문 제가 되게 좋았어요. 대신 한걸 거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홍영표 의원님은 저희가 이건 이제 방송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송영길 의원이 지금 지지율 앞선다고 하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이나 촛불 시민들은 오히려 우원식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사실은 제가 지금 봐도 그래요, 지금 여론이. 네네 저희가 곽쌤이랑 셋이 방송한 것도 이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절대로 가족이 그렇게 난도질 당하면서까지 성과를 이뤄낸 조국이나 추장관 이름은 절대로 거론해서 안 되는 게 성역이 아니라 성역보다 더큰 거예요. 왜? 그분들은 예수님이 돌팔매질 당하듯이 모든 것을 십자가 메고 가신 분들인데 그건 성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수천만 촛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그거는 성역보다 더 하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탓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0.1%라도. 모든 탓은 1년 동안 나태하게, 무능하게 성과를 못낸 것이지. 그거는 오만해서 못낸건 아니고 오히려 나태하고 무능했고 되게 태만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노정열 생각이라는 거두번 강조한 이유도 그런 우리 윤호중 위원장 되니까 또 저쪽에서 친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친문으로 돌아가는 민당이라고 공격하잖아요, 지금. 예, 네, 그렇게 60여 표 차이로 이겼는데도. 그래서 아까 3시 좀 넘어서는 잠결에 들었는데 우리 이총수님이 말씀하신 국민의힘이라는 저런 DNA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인물 볼 것도 없이 당을 보고 찍으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 높은 바라보는 얘기도 맞고 그래서 예방주사 크게 잘 맞았는데 근데 걱정은 되는 게 진짜 뭐 조심할 게 우리가 이명박 530만 표로 정동영 후보를 이겼는데 그렇게 겪고 나도 51대 49로 약간 차이로 졌어요. 2012년도에는 그죠? 그래서 1년 안에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3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하고 나머지 2선, 3선, 4선, 5선, 6선 의원님들이 입법부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내년 3월에 아깝게 질 수도 있어요. 또다시 박근혜 대자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진짜로 이거는 우리도 아까 목숨 건다는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 민주시민들은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이렇게 욕하면서 또 때로는 응원하면서 거리에 나오고 촛불 들고 이런 시민들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강성이란 말로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는 그 프레임에는 단 한순간도 눈빛이 변하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강성이 아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지켜내고 그쵸. 작년에 다 돌아섰지. 180석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게 버팀목이고 지지대가 되고 기동대가 저기 막 석가래가 되고 대들보가 됐으니까 180석이나 왔지. 흔들렸으면 어설프게 졌어요. 그래서 그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또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잘못하면 아깝게 질수 있다는 그 절망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11개월 동안에 보여주시고 아마 김부겸 총리님 되셨고
그분이 또 대구에서 당선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모든 것을 걸고 할 거고, 저희가 아까 제가 이철희 정무수석이나 이제 말씀하신 아까 박경미 또 대변인 또 예전에 김한길 전 대표 라인이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라인도 저희가 출신은 그러나 제가 알기로 특히 박경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왔으나 지금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의 절절한 열렬 스텝이고 비서로서 열심히 할 것이, 그렇게 따지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YS 저기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너무 이제 계보 자체를 따지는 것도 우리의 아까 말한 대로 정부가 좋아지긴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 헌신해서 성과를 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아까 여러 가지 뭐 젊은 사람들에 대한 효능감부터 해서 게임에 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쇄신을 그 20, 30대 초선 의원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5, 60대 자선들은 몰라요. 아까 게임에 관한 얘기들이나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나 뭐 아까 여가부 얘기도 많이 나는데 아무튼 그 백지 상태에서 다 모든 것을 올려놓고 브레인스토밍을 나날이 하면서 자꾸 성과를 내고 월별로 주간별로 분기별로 성과를 11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해야지. 네. 이거 이렇게 해도 당대표 세 분 중에 하나가 누군 될 텐데 100%. 윤호중 원내대표와 세 분 중에 한 분 당대표가 저희와 같은 절절한 마음으로 해야지. 어설프게 이거 뭐 신문 얘기도 듣기 싫고 뭣도 해야 되겠고 뭣도 해야 되겠으면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방송 아마 보좌진들은 볼 텐데 아 걱정은 돼요 사실. 제가 그렇게 중간에 약간 끼어든 이유가 아까 홍 대표님도 오만 독선이란 말을 나쁜 말을 쓴 건 아닌데 혹시라도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기적 잘하셨어요. 예, 180석으로 시원하게 개혁을 했어야 지들에도 이 정도 표차가 안 나는데 이거는 이제 죽도값도 안 된 거거든요 사실. 네네. 거의 노루코였어요. 노루코. 그러니까 날카로웠어요.